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해 경기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.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예방물품을 긴급 지원합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수원의 한 전통시장. 최근 이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손님 수가 평소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. 감염이 가장 걱정이고,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에 사람이 안 드니까 장사가 안 돼요. 그게 두 번째 걱정입니다. 경기도는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보급에 나섰습니다. 감염 우려를 줄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. 마스크와 함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세정제 등도 지원합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서민들이 많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. 경기도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 각 상인회와도 힘을 모읍니다. 방역 횟수를 늘리고 상인 대상으로 감염 예방 수칙을 교육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. 상인들과 또 우리 또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좀 지금은 어렵지만은 잘 극복해 나가서 다시 또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도는 전통시장 상황과 경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.